난리는 말도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이미 섰어요, 이미. FIFA Online 4. 야, 오늘 뭐 할 거냐면 호나우두 응카 한번 더 합니다. 300 때렸어요. 네. 나를 불러보지 마. 바로 갑니다. 4차전입니다. 자, 43개. 1억 5천. 4천. 천만 내면 4천. 오, 벌써 4억 2천. 그러면은 이거 33개인데 요거부터 다 깝시다. 빨리빨리 깎게, 빨리빨리. 야, 뭐야, 왜 그... 이게 봐봐, 이거는 85는 존나 그지 같은 거 맞다, 내가 봐도. 88. 이것도 한 번에 갑니다, 이것도 한 번에. 야, 세요, 호돈신이야? 프랑스. 설마! 티에리 앙리 짜스! 오, 좋아, 좋아. 시원시원하게 깎게요. 자, 근데 요건 좀 하자씩 깎게. 왜냐? 이건 뛰어나올 수가 있어. 됐다. 어, 저 설마 누구야? 잉글랜드. 아, 퍼디난드. 아, 일단 깝이고. 자,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와! 야, 이거 뭐냐, 이거? 존나 잘 떴어! 1000만원인데! 와! 펠레 두 장까지! 이거 이제 한 장씩 갑니다, 이건. 다 한 장씩. 야! 야, 뭐야! 야, 뭐야! 설마! 악리? 와우! 또 포그바! 역시 비감. 아주 좋습니다. 이거 바로 팔아라. 바로 팔아. 야, 또 나온다, 또 나온다.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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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17번. 벨기에, 김덕배. 아우,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는 본게임이 아니지. 요게 본게임이지. 요거 세 개, 요거 세 개. 바로 가. 낭만 간대? 야, 나가. 야, 낭만 가, 나가. 아, 근데 이 새끼 잠깐만. 아, 씨. 저 새끼 강태형 또 삐질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야. 잠깐만, 기다려봐. 설마. 아, 이거 뭐야. 아니, 난 또 해리케인인 줄 알았잖아. 자,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강퇴 좀 하자. 자, 나만 강퇴 좀 하고 하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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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다. 어? 독일! 비오프냐? 아, 까비. 자, 근데 4000만원이야, 지금. 나쁘지 않아요. 자, 재물 존나 좋죠? 나만 강퇴해야 잘 된단 말이야. 바로 가, 이어서. 시간 안 끌게, 바로 가자. 아, 리네커. 강화할 수 있겠네. 탱구야, 이거 들어가서 싹 팔아, 싹 다 팔아, 싹 다. 호돈신 그냥 돈 모아서 사요. 아니, 근데 오늘 못 사, 어차피 강화해야지, 뭐. 감수 쇄골 섹시하다고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들어요, 진짜로. 개미쳤어요, 진짜로. 예. 네.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듣습니다, 진짜로. 그렇죠, 제가 봐도. 네, 미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랠리로 전화 그만해, 새끼야. 아우, 적당히 하지. 저분들 쉴 시간이 있어야지. 적당히 좀 해. 아우, 씨. 야, 너 여자친구 없냐, 얘들아? 그러니까 저 방송 좀 그만 보고 나가서 여자친구 좀 사귀어 좀 제발, 얘들아. 맨날 간방송 보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참. 아유, 내 진짜 할 말이 없다, 진짜. 저는 일부러 안 사귀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일에 이제 저 집중하는 스타일이니까 난 일부러 안 사귀잖아. 어? 저 좋다는 여자 엄청 많아요. 굳이 말한다. 아, 그건 아니고. 아, 죄송합니다. 너무 갔네요. 아, 저 너무 갔네요. 너무 갔습니다. 방화해야 유튜브 강 나온다고. 그래, 그러면. 그래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니까 호돈신을 안 사고 정우형 시카서 하겠습니다. 뭐야, 정우형 시카 어딨어? 이거 누가 샀어, 씨. 와, 나 이것 때문에 오늘 현질했는데? 아니, 나 이승우랑 정우형. 아니, 왜냐면 나 정우형 선수한테 이거 사면서 응원하려니 이게 어그로 존나 끌리는데? 아니, 나는 그래서 오늘 정우형 시카 샀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차고 있었는데? 저거 팔린 지 몇 시간 지났다고요? 인벤인가 피겐인가 팔렸다고 12시 이후에 봤다고? 아! 아니, 난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정우 형 산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주인분이 상한가에 올릴 것 같아가지고 내 정우 형을 내 일부러 내 언급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4차전은 억울했지. 내가 하겠냐, 내가? 여기서 터지면 내가 X되는데?
내가 고민을 해봤지. 야, 그냥 차라리 이승우 정우영으로 가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기 공격 소돈신 쓰고. 야, 2시간 기다렸다 장난하냐? 미안합니다. 예, 호돈신 나중에 갈게요. 사거나 그렇게 할게요. 아니, 왜냐면 나한테는 정우영이 중요해. 일단 낚시해서 죄송한데 제가 정우영이 이렇게 한다면 누가 뺏어갈 것 같아가지고. 내가 왜 산다고 하면은 뺏어가거나 막 내리거나 알파 부르거나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일부러 얘기 아는 척 하다가 정우영 내가 이렇게 사버리려 그랬어. 2시간 기다렸는데 뭐하냐 개빡치네. 미안하다. 미안해. 어쩔 수 없어. 근데 형 호돈신 하진 않아. 터지면 내가 좆대는데 하겠냐? 야, 이렇게 하면 이제 하루만 600만 날리는데 하겠어 임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2시간 진짜 기다리지도 않아서 거짓말 좀 치지마. 진짜 2시간 기다리는 사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아, 미친 새끼야 이러면서 나가. 기다리기는 새끼야. 들어와고 새끼야. 5분도 안 본 새끼가 X마! 진짜 기다렸어요? 그래요? 미안합니다. 잠깐만, 뭐라고? 시청자 능욕 상태라고? 아이, 호돈씨 할게 할게요. 진짜 할게요. 야, 그래도 돈 날리는 말도 알아서 해. 아우씨. 아니, 내가 그렇게 설명했잖아. 아니, 그리고 내가 감스는 원래 그렇게 말하는 거 모르냐. 실수 아니 그런 거 좀 하지 마, 제발. 이미 샀어요, 이미. 아씨. 야, 내 돈은 돈도 아니지. 내가 그거 오늘 살라고 일부러 해가지고, 내가 지금, 뭐, 그거 산다고 하면, 내가 다 사람들 호구인 줄 알고, 창피하게도 200만 원 주고 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안 팔고, 알파 요구하고, 그 매물 막 뺏길까봐 일부러 얘기 안 했는데, 그거 했다고 뭐 2시간 뭐 했다고 갑자기 뭐 물타기 줬나. 와, 진짜 방송 재밌게 할라 해도 진짜. 아씨. 이미 샀어요, 이미. 아씨. 야, 그래도 돈 날리는 말도 알아서 해. 아씨. 아, 방송 재밌게 할라 해도 진짜. 아씨. 여러분 죄송합니다. 움직이 붙었습니다. 자, 2개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족같아도 시청자 말을 들어라. 자, 그러면 분위기 이어서 뭐냐면 호나우두도 바로 가. 이거 내가 도트 붙일 거야. 분위기 이어서 바로 가야지. 자, 바로 갈게요 이제. 자, 지금 됐고 이어서 저 이게 솔직히 터질지 모르겠지만 붙으면 제가 호날두를 한번 붙인 적이 있는데 연속으로 이제 두 개 붙는 거거든요. 뭐라고요? 지금 바로 가자고요. 알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 걱정해 주시는데 제가 아까 짜증을 내고 반성하겠습니다. 야, 야, 물타기 아니야. 감스의 걱정이었구만. 호돈씨 알아. 일부러 했어, 일부러. 오, 책임감 분위기 화력 좋습니다. 네, 아주 좋았어요 지금. 한번 해보자고. 야, 이 새끼들 봐라.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한번 써봐야죠 여러분들. 예, 한번 써봐야지 않겠습니까? 와, 근데 만약에 터졌으면 진짜 분위기 최악이었겠다 진짜.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저 낚시한 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나는 항상 그랬어. 이게 낚시 방송이 아니야. 피파 방송은 항상 이래. 낚시를 걸어놓고 하지 않으면 BJ를 자꾸 깎아먹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저 기다렸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시게 들렸으면 죄송한데, 근데 이제 그거 그런 거 하나하나가 너무 불편하게 안 느끼셨으면 좋겠어 사실은 진짜로. 왜냐면 그러면은 제가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해요. 제가 아, 이제 이렇게 하면 시청자분들이 싫어하겠구나. 물론 이제 그건 아까 조금 잘못된 거 맞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 이제 저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다듬으려고 하시면 그러면 점점 나는 더 선비로 되는 거야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하여튼 뭐 아까는 저 죄송합니다. 아니, 아까는 뭐 나도 이제 저 뭐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자주 하는 건데 야 주신가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약간 이제 감스식 빗고기였는데 너무 이제 진지하게 받아들이셔가지고 저도 약간 좀 당황했거든요 사실은.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야 써보자 이제. 어제 산 거랑 좀 써보자. 야 뭐야? 아니 김덕배 좋네. 아니 근데 김덕배 약간 태권도 배웠네. 다리 합기도 배웠네. 다리 존나 잘 찢네. 야 미쳤다. 와 나 진짜 이거는 진짜 네 번 만에 붙을 만했다. 진짜 너무 좋다 진짜. 와 씨. 와 다시가 자기가 슛 쏘고 다시 잡았어. 아니 미쳤다니까 진짜로. 상대방이 좀 못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못하는 사람하고 할 때 이렇게까지 제가 저 골을 잘 넣는 편이 아니에요 제 실력이. 아니 일단 이게 상대방이 못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 개사기야 내가 봤을 때. 와 미친. 오 미친. 오 뭐야 이게 뭐냐 이거? 마무리. 야 미쳤네 이거 진짜 엄청 좋은데요? 아니 농협 오돈신하고 차원이 다르네. 왜냐면 봐봐 못 넣는데 봐봐 이게 몸싸움이 달라 진짜로.